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의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드시니 나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 낙심한 자들의 팔을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1년에 두 번, 그 봄,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보리와 밀,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고요. 그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하자 이런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봄 추수의 두 가지 곡식, 그리고 가을 추수의 다섯 가지 열매, 이거를 이곡오과라고도 합니다. 첫 곡식인 보리, 보리 수확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첫 수확. 이때를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나서 두 번째 곡식인 밀, 밀을 수확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하면서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것은 번역에서 나온 좀 오류이기도 합니다. 뭐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좀 길고요. 초실절이 보리 추수이고 칠칠절이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다는 바로 이 절기가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렇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이후 불과 50일 만에 두 번째 명절이 오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이기도 한 이 유월절, 이것도 역시 큰 절기이고 중요한 절기이지만 오순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큰 축제였어요. 그래서 원거리가 이동이 어려웠던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초실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예 눌러앉아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전날 밤에는요, 철야를 합니다.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아침이 되면 예배하면서 춤을 췄어요. 종일 십계명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오순절도 국가 공휴일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절기일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특별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종류도 그 양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병을 드릴 수 있는 절기입니다. 특별하죠? 네, 유월절은 잘 알려져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 출애굽 이후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순절은요,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정말 특별하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은요, 이렇게 또 오순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베지 말고 줍지 말고 남겨두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베지 말고 줍지 말고 남겨두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명령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 거류민, 즉 나그네를 위한 명령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초실절에는 없었던 명령이에요. 보리를 추수할 때는 없었던 명령인데 그들의 진짜 주요 곡식인 밀, 이 밀을 추수한 오순절에는 이 명령이 더해집니다. 베지 말고 줍지 말고 남겨두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초실절에 추수한 보리는요, 사실 이스라엘의 주된 곡물이 아닙니다. 밀이 주식이에요. 처음 거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던 초실절,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이제 정말 제대로 곡간에 쌓아두게 되는 이 오순절, 각자 아마 그 자신들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그때일 거예요. 배가 든든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참 그 초심을 지킨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챙이 시절에 고생했던 거,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 감격에 막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막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이제 좀 큰 거예요. 이제 주머니도 좀 두둑해지고 배가 든든해지면서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잊혀집니다. 나처럼 올챙이적 시절 보내고 있는 자들을 응원하기는커녕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계층 사다리 다 잘라버리고 이러면서 생각하죠. 너랑 나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네 세계에 살아. 감히 이 세계에 넘어오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던 영화 설국열차의 설정이기도 하죠. 너는 꼬리칸, 나는 1번칸.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 멸시합니다. 그리고 상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층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되죠.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들은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딱 노숙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냥 여행하는 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노숙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흘린 거 줍지도 말고 좀 남겨두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당부하신 당부입니다. 싹싹 긁어가지고 내 배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좀 남겨서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것, 그렇게 함께 살라는 것,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레위기 명령을 거듭해서 기록한 책,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명령을 기록한 책 신명기. 신명기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그런 노숙자 같은 그런 이들을 향해 이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치지 않을 거래요. 늘 있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곤란한 자, 궁핍한 자라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나
나는 너랑 차원이 다른 사람.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 다 베지 말고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이미 돈 있는 사람들, 이미 먹을 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게 없으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의 상황, 형편,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낮고 천한 자들, 노숙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제불능이야. 저런 사람들 그냥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저런 사람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냥 교도소 같은 곳에 그냥 따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곤란한 자, 궁핍한 자, 마치 노숙자 같은 자들. 내가 그들과 한자리에 있는 거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노숙자 같은 자들, 곤란한 자, 궁핍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낮은 자, 천한 자라고 여기는 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곡식 다 베지 말고 흘린 거 줍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곤란한 자, 궁핍한 자는 항상 우리 옆에 있을 것이니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미를 수확하는 백성들이, 오순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베지 말고 줍지 말고 남겨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의다툼하면서 움켜쥐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점점 더 강퍅해지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한 자와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그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